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해볼 것은 이제 6에 60발짜리 추후 30포작을 할 겁니다. 덱서즈. 아, 주문해온 적이 없다시다고요? 창고에 있습니다. 자, 작을 해보도록 하죠. 제가 망치 발라놨습니다. 팔짝이거든. 그럼요. 손재주 말레비지. 한 번에 해도 되겠습니까? 개인적으로는 6작 정도 선호하긴 하거든요. 6작 정도. 하나만 더 되면 6작인가? 아, 하나 더 돼야 되는 거구나. 뭐야? 아, 됐군요. 그럼 이제 순백할게요. 계산을 좀 해볼게요. 몇개 쓰면 되지? 일단 100개를 먼저 쓰자. 5%부터 한번 던져볼까? 5%가 몇 개지? 제가 얼마나 쓰는지 계산해볼게요. 이론상? 확률은 50번대에요. 안 발리는군요. 아, 게임 소리 좀 키워드릴게요. 소리. 확률이 왜 50%인가요? 발리거나 안 발리거나 아니겠습니까? 다 날려보냈군요. 어, 다 발렸다. 아, 진작에 10% 할 거라. 아이씨. 아, 안 좋습니다. 아, 하나 남았네. 오케이, 자, 하나 마무리했고요. 다음에 아, 그걸 좀 볼걸. 아, 미안합니다. 잠깐만요. 주운작 하기 전에 하나만 하고 갈게요. 더 좋은 추억 있으면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. 아,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? 4에 84짜리. 4에 84짜리 차라리 2억 주고, 7억 주고 살까요? 그게 낫지 않나? 7억 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4에 84짜리? 그죠? 차라리 7억짜리가 좀더 나은 것 같죠? 저것보다. 이걸로 하자. 모자는 이걸로 합시다. 7억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모자는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. 이거는 4, 5천에 팔아. 이거 망치 발린 겁니다. 12작 되어 있지. 아주 꿀 아이템. 이걸로 하자. 이게 난 것 같아가지고. 아, 망치를 사야 되겠구나. 남자는 뭡니까? 50%지. 500만원이요? 10%당 50만원 맞나요? 10%당 100만원. 아, 남자는
아닙니다, 아닙니다. 남자는 100%지. 세 개만 사놓자. 아, 세 개만 주세요. 아, 이렇게 할게요. 모자부터 잡을 하자. 좋은 추억 있으면은 그걸로 하는 게 맞지, 그지? 그걸로 하는 게 맞지. 맞으니까. 모자는 8작, 9작 정도 선호합니다. 8작, 9작 정도. 아, 9작이죠. 알았지? 그럼 여기에다가 망치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. 오우, 망치도 바르지. 잘 됐는데? 허허. 마무리! 됐죠? 모자 됐고. 난 뭐 해야 돼? 망토? 망토도 망치 발려져 있습니다. 5회 70초. 한 장만 더 붙었으면 좋겠다. 한 장만 더. 5작이거든? 그냥 순백합시다. 뭐. 그냥 해. 인호 비싸가지고 오히려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망치도 해야 되고. 하나 더 돼야겠지요? 아하. 아, 뭘 캐시셨는 것 같다. 아, 굿. 아, 됐네요. 자, 망토 됐고요. 모자 했고, 상의 했고. 5회 56, 06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왜 하냐면은, 이거 있어요, 저거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
저는 바지 샀어요. 바지 있어. 바지 있어요. 황망돼 있어요. 아, 이건 인호 해야 되겠다, 그치? 오작 되면은 그냥 할까요? 똑같이. 인호가 지금 막 1,400만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순백으로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이거. 망치 값도 3,000만원씩 하니까. 이거는 인호를 합시다.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나 다른 캐릭터에 인호 있을 텐데. 그냥 좀 여유롭게 사자. 야씨, 인호가 뭐 100장씩 있네요. 아, 굿. 6작 정도를 선호하긴 해요, 저도. 망치 해가지고 6작 정도.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, 30%. 아, 6작 됐죠. 망치는 100% 발음되는 거고. 아, 근데 저 작하는 게 4개밖에 없나요? 이게 끝인가? 순백 왜 이렇게 많이 샀네요? 아, 바로 걸렸네. 뭐 작할 수 있는 게 이게 끝인가? 상하이, 모자. 모자? 상하이? 망토? 아, 장갑. 아, 일단은 됐고요. 장갑. 장갑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솔랩스. 기다리고 싶은데. 한번 직접 해봅시다. 아무래도 유니크까지는 해볼만한데, 레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.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좀 크긴 하죠. 부담되고. 유니크까지라고 치지만은 레전 올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. 이런 게 확실히 부담이 되긴 해요. 4에 79, 7억? 8억, 9억이네, 사실. 하, 9억이라. AD 두 줄 할 거거든? 너무 낮은 거 하기도 그렇고, 너무 높은 거 하기도 그러네. 104짜리 5억. 6에 45. 4억 5천. 5에 55. 4억 5천. 4에 63. 뭐가 제일 난 거 같아요,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? 100짜리 4억. 100짜리 4억. 깔끔하네, 4억이면. 100짜리 4억. 땡긴다, 100짜리 4억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. 뭔가 좋아보여, 100짜리 4억. 아, 100짜리 4억으로 갈까요, 그냥?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네. 부드대 힘 40도 있으니까. 아, 근데 되게 높은 거 해봤자 생각보다 추업을 잘 못 받아요. 그런 건 좀 있어가지고. 100짜리 두 줄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렇게 할까요? 이걸로 합시다.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. 100짜리 사업이 너무 비싸지도 않고. 장갑을 제가 토드템을 사야 되죠. 방어구, 장갑. 포스템을 먼저 불걸 그랬나보다.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. 자, 5R로 검색을 해주고. 장갑이요? 한 4, 5억 정도 하지 않나? 그쯤 할걸, 레이트 두 줄이.
아, 장갑은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. 그쯤 했던 것 같아. 마력 도절. 아, 마력 도절이 의외로 더 싸네. 인트. 아니, 대기 오히려 더 비싸잖아. 에이, 5,000원이야? 와, 씨. 와, 6억 줘야겠는데? 이거 줘야겠는데? 아, 선택지 없다.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. 아니 근데 아 이거 좀 선택지가 좀 나뉘는데요. 여러분은 뭐 쓰실래요? 덱 4%에 공10을 쓸까? 아니면은 그냥 에디 공도즈를 쓸까요? 4-10? 근데 아이템은 아무리 엠버가 공 효율이 좋아도 역시 덱퍼 아니겠습니까? 에디 도줄 vs 덱. 저는 덱을 살 것 같은데. 슈서텟이 올라가니까 더 좋게 느껴지지 않나. 보통 하면은 아 공 효율이 좋나요? 덱 효율이 좋나요? 하면은 덱을 많이 가니까. 아 네네. 아 그냥 그 이걸 물어볼게요. 여러분이 공 똑같은 옵션에 다 똑같아요. 공하고 덱이 있어요. 여러분은 뭐 살 거예요? 공하고 덱이 있어요. 여러분은 뭐 살 겁니까? 공덱이 있어요. 아 덱이지. 나도 덱 살 것 같아. 아 그럼 두 개 물어볼게요. 덱을 산다 그랬잖아. 그럼 두 개를 비교해봤더니 공격력이 더 많이 올라가요. 그러면 뭐 살 겁니까? 공공을 살 겁니까? 아니면 대공을 살 겁니까? 이렇게 물어볼게. 데미지가 공이 더 많이 올라가. 그럼 공을 살 겁니까? 대기 살 겁니까? 가격이 똑같다고 쳐. 그냥 옵션이 다 똑같아. 아 그럼 공격력이야? 아 그래? 아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첫 줄에 공격력이 아니라서 공이 20이야. 원래 첫 줄에 공 11 뜨잖아요. 그런 단점이 좀 하나 있어. 내가 보기에 공 21이냐 20이냐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니까. 아 그냥 전 이거 살게요. 대공으로 가자. 아 그냥 예전 바를게요. 뭐. 저 유니온 코인하고 다 있는데. 근데 왜 예전 바르냐고요? 귀찮아서요. 귀찮잖아. 아, 더 필요하네. 더 필요해. 하나면 되겠지요. 어? 아, 아, 하나. 호호. 가격이 좀 핫하네요.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거. 네 번째인데요. 네 번째니까 성공하겠지요? 오케이.
아, 나 각이는 못 사겠다. 이거는 못 살 것 같아. 각이는 죽어도 못 사. 왜냐, 큐브가, 레드 큐브 많아서 각이는 안 될 것 같아. 각이는 비싸가지고. 자, 100제니까. 110제. 작업을 사오고요. 120. 130. 140. 150. 아, 이거는요. 이렇게 하고, 나머지가 뭐가 필요하죠? 모자 140하고, 150. 140. 필요한 게 함버롯 140 맞죠? 142개 와 펜설 40만원이네 그리고 신발 140, 150 아 근데 만원 와 근데 이거 파는 사람도 되게 대단하다 만원에 팔잖아 아 5만원에 팔잖아 와 경매장에 팔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모아서 파는 사람이 난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래도 10만원 20만원씩 좀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단한 것 같다 자 장갑부터 작업 좀 해볼게요 저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라면 못했을 거예요 30% 작업을 할게요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런데 나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팔긴 하지 어떻게 보면 10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팔잖아요 바자기인가? 아 이건 인화하자 아. 아. 아, 무적 장갑입니다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아, 이거 안 할,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. 무적 장갑을 만났습니다. 1,400만원짜리 3개 먹었습니다. 이런 장갑들이 있어요. 죽어도 인호가 안 발리는 장갑들이 있거든. 템이 안 발리는 거 아시지? 무적 장갑. 그럴 때는 큐브를 손 있거든. 망치도 한번 발라줘. 아 성공했다. 아 2,800만 원 절약했습니다. 다시 돌아갈까요? 어 너무 투자되기 부담되니까. 오케이. 무적 장갑을 뚫을 수 있는 방법. 마이너스 느낌 안 나게 해줘야지. 너무 손해 같아가지고. 아,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, 여기서? 아, 제가 템을 하나 잘못 사가지고요. 템을 하나 잘못 샀어요. 그래가지고, 작을 해야 돼요. 손재주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네 5작이면 그냥 선택할게요 어. 지금 4작이거든 하나 더 되면 선택하자 무적장갑 느낌이 나니까 그냥 뚫을차 이걸로 안되겠다 아, 선백도 안 뚫리네. 까다로운 거 걸렸구만. 죽어도 안 뚫리겠구만.
20개 드렸는데. 아, 난리 났네. 잘못 샀나봐. 30개째인데? 3개 살려야 되던데? 40개째인데? 하나 발렸네, 그대. 와씨. 아, 무적상가 걸렸다. 아. 안 발린다. 아, 이거 엄청 많이 썼네. 한 50장 썼죠. 더 썬다. 한 50장 쓴 것 같은데. 50장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? 지금 550이잖아. 그럼 1억 5천 대 늘었나 싶은데. 하나 남았네요, 다행히. 아하. 더 넣어야 돼? 오 마이 갓. 아, 죽었네. 짜증나네. 아, 70장, 80장 먹은 것 같은데. 와, 이게 요렇게 들어가는구만. 아니, 왜 안 파는 거예요? 많이 주세요. 아! 와, 이탈 벨트를 사갔네. 와, 나이스 샷. 22억에 산 벨트, 35억에 팔린 거 나이스 샷. 나이스 샷. 아, 괜찮습니다. 뭐, 순백이 이럴 수 있지요. 그럼요, 그럼요. 언젠간 하다 보면 되겠지. 아, 그래도 이건 좀 30%씩 하는데 30%씩 하는데 7억 쓰는 건 좀 이건 좀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이런 추억 샀겠냐. 아, 참. 차라리 5회 72 막 이런 거 사겠지. 아, 이 개아깝네.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맞지요. 아니 이럴 거면 5회 72짜리 사가지고 작겠지. 누가 이거 또 이런 초업에다가 이렇게 많이 쓸 줄 알았나. 자, 일단은 130까지만 토드를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신발만 작하고 스타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아, 이해하셨지요? 아, 결과적으로 만들 때 얼마 드는지 알려달라고? 아, 이거 아닙니다. 이런 난리 날 짓을 하면 안 되지. 뭐지? 뭐가 없는 거지? 아, 이거 30제구나. 아, 40제네. 100제인 줄 알았는데 잘못 봤는구나. 깜짝 놀랐네. 와, 씨, 날려보낼 뻔했다. 위험할 뻔했어. 위험할 뻔했어. 아, 저 토드 실수했던 거 생각나요.
예전에 잘못 호드해가지고 날려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. 상하이 두 개를 만들고 있었거든? 근데 아시겠죠? 제가 뭐 했는지. 상하이 두 개를 만들고 있었는데 잘못 호드해가지고 겹쳐서 호드해버렸어. 여기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? 럭을 해야 되는데 인트를 토드해가지고 두 번 날려먹었지. 130까지 130부터 15성 올려가가지고 투도 할겁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할겁니다. 일단은 나머지 작업 좀 할게요. 이거 말고 신발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. 엠버꺼 엠버꺼 하나 남아가지고 엠버꺼를 먼저 좀 할게요. 엠버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었죠. 이거 잘못 사가지고 엠버는 손재주 없이 직접을 해야 돼. 아 길드 가입 좀 받아줄 수 있나? 길드 찾기 무고 가입 신청. 작하게 길갑점? 없고. 작하게 길갑점? 작하게 길갑점? 작하게 길갑점? 이거는 이걸로 해야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보시다시피. 그죠? 오케이.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재주가 없어.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.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. 음악을 왜 멈췄습니까? 갑자기. 갑자기 조용하네. 정도 벗어. 갑자기 나오네. 잘못 사가지고.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. 나도 너무 빡셀 것 같아. 50%거든? 대강 성공하면 대강 그냥 막 해야 될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잘 되냐? 잘 돼? 갑자기 잘 돼? 안 돼? 안 돼? 사자기면 그냥 갑시다. 그냥 가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가야 될 것 같아. 황금단추 50% 500만원 처음 보네. 옛날에 250밖에 안 했는데. 저는 이렇게 비싼 걸 처음 봤어요. 자작 그냥 할게요. 답이 없어가지고. 실패했고. 그냥 사작으로 갈게요. 어차피 확률이 50% 안 돼가지고. 기대하고 이노하는 게 더 빡셀 것 같아요.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. 그렇다고 순백이 너무 안 되면 좀 그런데. 죽어도 안 벌리네. 2작 이상만 됐으면 좋겠네요. 여기에다가도 엄청 많이 쓰네. 이 10% 차이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은근히 커가지고. 3작 더 해야 되네.
아 이거 왜 주는 거예요? 아 고맙습니다. 역시 감사합니다. 28개 3작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네. 아 순백이 많이 들어갔겠어. 어 왜 이렇게 잘 발렸어. 4장 중에 3장 발린 거니까 지금? 예. 마지막 작 하면 끝나겠다. 아 까비. 아 다 됐다. 아 이렇게 작은 주원작을 해보았습니다. 아 한번 마무리 스샷 하나 만들어놓고 주원작 마무리를 지원해보겠군요. 한때께 모아가지고 주문 다 탔네. 이게 끝이군요. 제가 할 수 있는 끝? 오케이. 한번 모아서 하고 이제 스타포스 주문했으니까 스타포스 하고 큐브는 다음 달에 유점하고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잘못 들어갔잖아. 아, 들어간 비용 계산해달라고. 잠시만요. 자. 다 빼봐. 어차피 다 빼야 되거든. 들어간 비용 제가 한번 봐볼게요. 자 하나 신발 어디 있어? 아 깔끔하다. 최종템 짜잔 짜잔 짜잔. 1,2,3,4,5 6개 만들었잖아요. 순백이 한 200장 에다가 100장을 더 사왔지. 153장이 있었거든. 거기에다가 100장을 사오고 28개 받았지. 그러면은 128을 드리고 그러면은 381장에다가 43을 빼면은 아니 283이지 43 빼면은 238개를 썼네. 그리고 5%짜리 세월은 2장 10% 238장. 거기에다가 망치 황금망치가 3000이 정도 썼나요? 3300인가? 3개 샀지. 3개 4개 샀는데 3개 썼나?
주문의 연적 하나당 한 600, 300 몇 개 들잖아. 그냥 500개 썼다고 치면은 4,000. 4,000에다가 6개. 4, 8에 32. 6개. 한 대강 32,000인데, 한 4, 5만 개 썼다고 치면 5만 개 정도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. 5만 장? 그게 이노센트 3장. 아, 한 5장 썼다고 쳐? 그래서 이 6개 만들어놓은 비용. 계산해드려야 되나, 이거? 순백의 주문서 10%. 550 정도로 계산을 합시다. 순백 10%, 550. 순백 5%. 6개 만드는. 그냥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. 야, 순백 5%짜리 300이었으면은 10%짜리로만 알고. 나는 당연히 얼마 안 할 줄 알았는데. 그래가지고 그냥 5% 던진 건데.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할 걸. 맞아. 그러면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3,500. 3,500. 그리고 주문의 연적이 3,000원이라고 치자 되면 그러면은 1억 5천이네. 계산 부탁드립니다. 550 곱하기 238. 13억. 300 곱하기 32. 1억. 대강 1억. 그러면 13 플러스 1 플러스 2 정도에다가 이노센트 여기서. 아, 17억 정도 들면은 얼마 정도 든 거죠? 한 3억 정도 되나 보다, 그지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개, 6개 해가지고 3억씩. 오케이. 6,318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주문의 흔적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